자, 소득 13강의 1번은 일단 소재는 뭐 참신한 아이디어의 선택이라고 쓰여 있는데 조금 요지를 써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이디어의 생성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선택이다. 뭐 내용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뭐 주제라고 볼수 있어. 자, 시작해 봅시다. So when we 우리가 비모한하는 거는 밑에 나와 있지만 한탄하다 이런 거다. 자, 우리가 한탄할 때 그랬는데 무엇을 한탄? The lack 하는 건 부족이죠. 무엇의 부족이요? Originality 하는 것은 독창성. 우리 왜 원조 이런 이야기 하잖아. 오리지널 알지요? 그러니까 독창성이라는 건 이전에 없던 게 처음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원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독창성의 부족에 대해서 한탄을 할 때, 근데 in the world 세상에서 독창성의 부재, 독창성의 없음, 독창성의 결여, 부족 이런 것을 한탄할 때 we blame it on 자 blame A on B라는 것은 A를 탓하는 거야 B에 대해서 B에 대해서 A를 탓한다. 자 그럼 blame it 그것을 무엇의 탓으로 돌린다? 뒤에 나오네 the absence of creativity. Absence는 부재죠. 뭐가 없음이라는 부재인데 무엇의 부재? Creativity. 이것은 창의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창의성의 부재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야. 그건 창의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창의성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첫 문장 보니까 독창성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뭐 필요한데, 그치? 뭐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독창성이 없다라고 한탄을 할때 그건 무엇 때문이다? 창의성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뭔가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originality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그래. 그런 식으로 흔히 탓을 돌린다는 거지. 자, if only people could generate. 자, 만약에 사람들이 only가 붙어서 이거를 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사람들이 could generate 동사로 generate는 생성하다, 만들어낸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면 생성할 수만 있다면 뭐를요? More novel ideas. Novel 소설 말고 형용사로는 참신한, 새로운이라는 뜻이 있죠.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여서 참신한, 새로운이라는 그런 뜻이다. 자, 만약에 그러면 사람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들, 그거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여기서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표현한 건 사실 위에 있는 뭐랑 똑같은 걸까? Creativity, 요거랑 같은 맥락의 이야기겠죠. 참신한 ideas, 요거, 즉, 창의성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독창성을 위해서는 창의성, 다시 말해서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게 필요해라고 지금 흔히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은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약에 생성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we'd all be better off. 자, better off라는 거는 형편이 더 나은 이런 뜻이야. 그러면 우리는 형편이 더 나아질 겁니다. 우리 모두는 더 형편이 좋아질 거야. 상황이 좋아질 거야. 참신한 아이디어들, 창의성이 있으면 독창성도 더 생길 텐데 뭐 이런 거지. 근데 뭐 내용 흐름 봐서 알겠지만 but 나올 때 됐잖아. 그러나 하지만 in reality 실제로는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몇년 전이었더라? 최근이었는데 모의고사에 한번 however 같은 기조의 연결어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however이나 but 대신에 그냥 in reality만 나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최근에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in reality도 약간 however처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질 뭐 그런 분위기야. in reality 하면. 자, 그러나 실제로는 the biggest barrier, 가장 큰 장벽 그러는데 to, 뭐에 대한 장벽? 요 전치사 to였어. originality에 대한 가장 큰 장벽은 독창성에 대한 장벽은 그러니까 독창성으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은 not, 아니라는데 idea generation이 아닙니다. 즉, 아이디어의 생성이 아니다. 그러면 it's idea selection 뒤에 답이 나오네. 그러면은 그런 큰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것은 아이디어 셀렉션이다. 셀렉션은 선택이죠. 그러니까 참신한 아이디어 즉 창의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창의성은 많이 있는데 뭐야? 그중에서 선택하는 문제다. 괜찮은 거를 선택하는 그 문제다. 아까 위에서 주제라고 얘기했었죠. 문제는 아이디어의 생성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선택이다. 이게 지금 글의 주제였잖아.
그러니까 뭔가 독창성 이런 것들이 발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야. 즉 창의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창의성은 있어요.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 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올바른 거, 적절한 걸 선택하는 문제에서 이제 좀 미스가 난다는 이야기겠지. 자, 분석에서 analysis 분석이죠. 한 분석에서 자, when 뭐 했을 때 이러는데 over 200 people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dream up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생각해내는 거야. 꿈꾸다라는 dream에다 up 붙여서 자 뭐에 대해서 떠올려봤을 때냐 more than a thousand ideas 천 개가 넘는 아이디어를 한번 이렇게 꿈꿔봤다 이 말은 떠올려봤다는 거야. For new ventures and products 뭐에 대한 아이디어들일까요? New venture 벤처 사업 말하는 거야. 새로운 벤처 사업이라든지 또 products 뭐 제품 이런 거잖아.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 여러분은 자유롭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라고 한번 해봤던 거지. 200명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봤나 봐.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벤처 사업이랑 제품에 관해서 무려 1000개 이상의 그런 아이디어를 드림업 했다는 거야. 자 그럼 뭐 떠올릴 수야 있지. 근데 요 when으로 시작했어. 이거를 떠올렸을 때 요까지 when절이었죠. 요거를 떠올렸을 때 쓸데없는 게 아니었어. 87%가 완전히 유니크한 거였어. 유니크라는 단어도 아까 위에서 말했던 novel ideas 저거랑 같은 것을 지칭하는 거겠죠. 즉 창의성이 없는 게 아니네. 87%면 엄청 높은 수치잖아. 그치? 1000개 중에서 한 870개는 새로 참신한 아이디어였던 거지. 참신한 아이디어는 정말 세상에 차고 넘치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해내더라. 자, our companies, communities, and countries. 뭐 우리 회사들 또 뭐 사회들 그리고 국가들. Don't necessarily suffer. 자, 우리는 요거를 not 쓰고 뒤에 necessarily 쓰면 요거 not necessarily는 부분 부정이라고 하죠. Not every, not all, not both, not always 그리고 not necessarily 이런 거 부분 부정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도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Necessarily가 반드시야. 근데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부정하는 거다. 자 그러면 회사들이나 뭐 지역사회들 혹은 국가들이 반드시 suffer from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suffer 할 때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라는 뜻이야. 자 suffer from 하게 되면은 고통받다죠. suffer 뭐로부터 고통을 받다 뭐를 겪다 라는 뜻인데 주로 뒤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옵니다. 뭐를 겪다 또는 뭐로부터 고통을 받다. 뭐로부터? A shortage of novel ideas. Shortage는 부족이잖아. 아까 novel 형용사로 참신한 그랬죠. 그러니까 참신한 아이디어의 부족. 요 계속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있어. 참신한 아이디어의 부족으로부터 꼭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아니다. 꼭 그런 걸 겪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참신한 아이디어가 부족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 계속하잖아. 자, they are constrained. 그들은 지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by 그럼 뭐에 의해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부족한 게 아니라 shortage. 부족은 부족인데 of people. 사람들의 부족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거래. 여기서 they는 누굴까 참고로? 여기서 they라고 표현한 건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우리의 회사들, 지역사회들, 그리고 국가들 말하는 they다. 그렇죠? 그래서 they라고 복수형으로 받아준 거야. 자, 그러면 이들이 참신한 아이디어의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무엇 때문에 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부족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뒤에 나오네. excel 하는 거는 뛰어나다라는 탁월하다 이런 뜻의 동사죠. 무엇에 탁월한 사람들? 어디어디에 탁월하다 해서 excel. at 쓰고요. at은 전치사니까 뒤에는 동명사 꼴을 썼겠지. 고르는 것에 탁월한 그런 사람들. 자, 고르는 것에 탁월한 그랬는데 뭘 골라야 될까? The right novel ideas.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던 그 참신한 아이디어들은 차고 넘쳐 많아. 근데 그 중에서 right한. right는 물론 올바른이나 옳은이란 뜻도 있지만 알맞은, 적절한, 적합한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적합한, 알맞은 novel idea를 고를 수 있는 그런 거를 고르는데 탁월한 그런 걸 정말 잘 고르는 그런 사람의 부족 이것 때문에 제약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는 참신한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 창의성
그게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차고 넘쳐. 실제로 실험해봤더니 어떤 조사에서도 나왔지만 무려 200명들이 한 1000개 냈더니 87%가 그중에 참신한 아이디어였어. 그러니까 문제는 그중에 이 상황에서 적합한 어떤 아이디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탁월한 사람들이 부족한 거야 이러네. 자, 세그웨이라는 한 가지 예시가 나옵니다. 세그웨이는 양쪽에 이렇게 바퀴 커다랗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잡고 타는 뭐 이런 거 있어. 검색해보고 쌤도 사진 보고 알았는데 뒤에 나오는 동격의 콤마가 이 세그웨이가 어떤 제품인지 설명해주고 있어. 바퀴 두 개 달린 스스로 이렇게 밸런싱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트랜스포터 또 운송수단이야.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야. 자, 이 세그웨이는 was a false positiv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요건 뭐냐면 false가 틀린 잘못된 거잖아. 근데 뒤에 positive 붙여서 우리는 이걸 합쳐서 긍정 오류라고 합니다. 긍정 오류와 부정 오류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긍정 오류야. 자, 이것은 긍정 오류의 어떤 예시가 되나 봐. 자, it was forecast. 그것은 자세히 보면 여기 B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forecast는 PP입니다. 이거 수동태야. forecast가 3단 변화가 셋 다 똑같이 생겼잖아. PP꼴. 자, 그러면 예측하다, 예견하다라는 forecast 이걸 지금 수동태로 썼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되었습니다. 예견되었습니다. 그랬는데 as a hit. 무엇이라고 예측이 되었대? hit라고 예측이 되었어요. hit는 명사로 지금 썼죠. 앞에 어가 있으니까. hit 상품 그거야. 인기 제품 그걸 a hit. 라고 해. 그것은 인기 제품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만 but turned out. 자, turn out은 뭐뭐인 것으로 판명되다, 드러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turn out 뒤에는 it이 주어면은 대절을 쓸 거고 지금처럼 일반 다른 것이 주어일 때는 to 부정사를 써. turn out 뒤에 to. 자, 그래서 to be a miss. 그거 miss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즉 실책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지 판명되다 드러나다라는 turned out.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it은 무슨 가주어 이런 게 아니라 Segway라는 그 제품 말하는 그 it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제품이 나왔을 때 엄청 히트 상품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실책이었어. 판단 미스였어. 판단 미스였던 걸로 판명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런 걸 긍정 오류라고 한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안 된 거지 뭐. 자, 그러면 또 반대급부가 나오지 않겠어, 그지? 자, Seinfeld라는 요거는 뭐냐 하면 뒤에 동격의 콤마가 역시 설명해 주네. An American sitcom television series. 미국의 시트콤 프로그램이야. TV 프로그램이다. 시트콤인데 제목이야, 그냥. 자, 이 작품은 was a false negative. 아까 false positive가 긍정 오류였고요. 그러면 false negative 하는 거는 요거는 부정 오류야. 반대급부죠. 자, 이것은 부정 오류입니다 해서 부연 설명해놨어. It was expected. 그것은 예상되었습니다. expect 역시 수동태로 썼죠. 자, 무엇 할 거라고 예상되었어? To fail.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but. 하지만, ultimately,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flourished. 뭐 이거 번성하는 거니까 성공했다는 말이죠. 실제로는 번성했습니다. 즉, 성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차고 넘치지만 뭐 세그웨이도 그랬겠지. 처음 나왔을 때 오 독창적인데 뭐 아이디어 좋은데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제대로 셀렉트를 못했던 거지. 됐나요?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문제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 아이디어가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것이 문제다. 자, 2번 갑시다. 자, 2번은 소재는 원숭이 어떤 무리가 있어. 원숭이 군집이 어떤 문화를 가지게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해놓은 거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뒤에 보면 알겠지만 모래사장에 이제 이 인류학자들이 미라를 던졌거든. 그러니까 모래랑 막 섞이잖아. 그랬더니 물로 걸러내어서 이모라는 한 원숭이가 그걸 걸러내서 먹는 행동을 했고 그러니까 그걸 본 젊은 뭐 어린 원숭이들이 자기들도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군집 내에서는 아예 그것이 항상 미라를 먹을 때 물로 이렇게 걸러서 씻어 먹는 뭐 그런 것이 전통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글 전체는 사실 뭐 인간의 그런 뭐 문화 뭐 이런 내용이거든. 그 중에서 이제 요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거야. 원숭이 군집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니까 인간들도 이제 문화라는 게 누군가의 그런 발견으로 나중에는 모방하다 나중에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원인 몰라도 그렇게 이렇게 문화가 돼서 계속 한다 뭐 이런 거지.
자, 볼게.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복잡한 거 아니야. 되게 단순해. 자, a striking experiment. 주목할 만한 어떤 실험이 주어다, 그지? was performed. 동사는 수동태로 썼네요. 수행되었습니다. 실험 하나가 수행되었대. 주목할 만한, striking한. 자, 이것이 수행이 되었는데 accidentally니까 우연히잖아. 우연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 그럼 그 실험이 우연히 행해졌는데 by 누구에 의해서? Japanese anthropologist. 이 사람들 인류학자죠. 그러니까 일본의 인류학자들에 의해서요. 자, 그런데 이 인류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attempt 하던 인류학자들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ing는 현재 분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역할을 하고 있다. attempt 뭐 하는 거야? 시도하다죠. 참고로 시도하다는 목적으로는 뭐만 가죠? to 부정사만 가죠. 그래서 attempt 뒤에 to relieve 썼다. So relieve 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인류학자들을 relieve 뭐 덜어주고 경감시키고 줄여주고 이게 relieve잖아. 자, 뭐를 좀 줄여주려고 시도했던 overpopulation과 hunger problem 이런 문제구나. 그러니까 overpopulation은 인구가 많은 거, 즉 이 원숭이 개체수가 좀 많았나? 자, 인구 과잉 혹은 개체수 과잉 그리고 또 hunger, 배고픔 문제 이런 것들을 덜어주려던 했는데 in 어디에서의 이런 문제? A community of monkeys. 그러네. 원숭이들의 한 커뮤니티에서. 군집이다, 그치? 모여 사는 지역, 사회 뭐 이게 커뮤니티잖아? 원숭이 군집. 근데 뒤에 보니까 이거 South Japan, 일본의 남부의 an island, 한 섬에서 됐죠? 첫 번째 문장. 일본의 남부의 한 섬에 있는 원숭이의 커뮤니티, 그 군집에서 개체수가 너무 많은 문제, 또 배고픔 문제 이런 것을 좀 relieve 하려고 시도를 하던 그런 anthropologist, 일본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요 실험이 좀 주목할 만한 실험 하나가 우연히 행해졌습니다. 자, 첫 문장 이렇게 끝났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너희들이 볼 거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분사, 현재 분사 ing가 앞에 있는 anthropologist를 꾸민다. pp 쓰지 않도록. 왜냐하면 인류학자들이 attempt를 하잖아. 능동의 관계. 그치? 그래서 ing 꼴, 얘는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현재 분사였고요. 뭐 이런 것들. 자, 두 번째 문장 볼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인류학자들이 뭘 했냐 봤더니 through, 던졌대요. throw의 과거네. 던졌습니다. 뭐를? grain 하는 거는 곡식. 그러니까 S를 붙였다는 거는 이거 셀 수 있는 표현, 즉 그런 알갱이들이야. 곡식의 나달들인데 of wheat, 이거 밀이잖아. 그러니까 밀알을 던졌다는 거지. 어디에? On a sandy beach. 모래가 많은 그런 해변에다가 모래사장에다가 밀알, 곡식 알갱이들, 밀의 알갱이들을 던졌습니다. 자, now. 그러니까 던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뜻으로 now를 쓴 거야. 자, 이제 it is very difficult. 이건 되게 어렵죠. 이러는데 it은 물론 가주어겠죠. 진주어는 to 부정사, 얘가 진주어야. 뭐 하는 것이 어려워졌냐, 이제? separate 하는 것. 자, separate 동사로는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eparate A from B. 요렇게. A를 B로부터 분리시키다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그 밀알 알갱이들을 분리시켜. 그것도 one by one으로. 요거는 하나씩 하나씩이라는 표현이잖아. 그 밀알들을 하나씩 하나씩 분리를 시키는데 from 뭐로부터 분리? sand, grains. 요거는 모래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밀알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래알들로부터 separate 하는 것은 이제 어려워졌네요. 자, 그래서 가주어 그리고 진주어 to 부정사. 자, such an effort. 이걸 조금 부연 설명을 해놨어. 그러한 노력이라고 했고, 너희들 알다시피 such는 항상 어순 주의해야 돼. such 뒤에 어라든지 언이라든지 관사 오고요. 그리고 such 뒤엔 반드시 명사로 귀결이 돼야 돼. 그래서 such an effort, 그러한 노력, 얘가 지금 주어고,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노력이라 함은 모래 알갱이에서 미라를 골라내는 그 노력 말하는 거지. 그러한 노력은 might even expend, 약한 추측에 might를 썼네. expend 할지도 몰라요. expend는 쓰는 거야. 에너지든 돈이든 뭐 그런 걸 소비하다 쓰다를 expend라고 e를 써. 주의할 점, 요 단어랑 주의 좀 구별합시다. a를 쓰면 뭐가 되더라? 얘는 확장시키는 거잖아. 그지? 이거는 늘리는 거죠. 요거랑 좀 주의를 해라.
요거 쓰지 않도록 어휘 문제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러한 노력은 심지어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들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뒤에 than이 나왔거든. 앞에 more이라는 비교급을 썼기 때문에 more 때문에 뒤에 than을 썼는데 비교 대상 잘 보자. 뒤에 그냥 eating만 쓴 게 아니야. 먹는 것보다만 쓴 게 아니라 뒤에 주어, 동사 다 썼거든. 자, 그러면 주어는 eating the collected wheat. 요까지가 지금 비교 대상에서의 주어야. 참고로 얘는 PP꼴. 그러니까 모여진 밀이겠지. 수집된, 수거된 밀 말하는 거야. 주어서 이렇게 collected된 그 밀을 먹는 것이 will provide, 제공할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공하다라는 동사를 쓴 거 사실 그 뒤에 뭐가 생략된 걸까? 얘가 뭘 제공해? 얘도 에너지를 제공할 거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미라를 먹으면 음식을 먹는 거니까 에너지를 제공하겠지. 근데 미라를 그걸 먹어서 제공하는 그 에너지 양보다 그 미라를 골라내는 데 쓰는 에너지의 양이 더 많을 거라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주어인 그러한 노력, 즉 미라를 골라내는 그러한 노력이 더 많은 에너지를 쓸 겁니다. 뭐보다요? 그 골라진 미를 먹는 것이 에너지 제공하는 것보다 그 행위를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더 많을 것이다. 이거였어. 자, but 하지만 one brilliant monkey 이모가 등장하네. 한 똑똑한 원숭이인 이모라는 애가, 이건 동격의 콤바였죠. 이 원숭이 이름이 이모인가 봐. 자, 이모라는 한 똑똑한 원숭이가 perhaps 아마도 by accident or out of pique는 뭐 원래는 화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동사가 나오기 전에 삽입 구절이야. By accident 그러면 우연히잖아. Accidentally랑 똑같죠. 우연히 이거나 또는 out of pick는 밑에 나와있어. 욱 해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욱하는 심정에 그냥 충동적으로 갑자기 뭐 화가 나서 에이 짜증나 뭐 이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마리의 원숭이가 through 던졌다는 거야. Handfuls of the mixture. A handful of 그러면 우리가 왜 한 줌의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래서 handful 주니까 뭐 여러 줌 정도 되겠지. 여러 줌의 그 mixture, 여기서 말하는 그 mixture는 미랄이랑 모래 섞인 거 말하는 거겠죠. 그지? 자, 그 mixture를 홧김에 그랬는지 뭐 모르고 우연히 그랬는지 어쨌든 이걸 던졌다는 거야. Into 어디로? The water. 아, 물속으로 헥 던져봤대.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밀은 뭐해? Floats. 떠요. 뜨는 거지. 그리고 샌드는 sinks, 가라앉아요. 넣어봤더니 밀은 뜨고 모래는 무거워서 물 밑으로 가라앉더라. 자,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요 사실과 동격의 fact다. 뒤에 나오는 a fact라는 건 방금 앞에서 말했던 이게 요런 fact래요 이런다. 무슨 fact? 요거 조금 주의할게. 너희 항상 fact 뒤에 대시 나오면 어우 저거 뭐 동격의 대절 아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주로. 댓 이하라는 팩트 이러지. 근데 지금 그거 아니야. 이거 접속사 대시 아니고 뒷부분 볼까? 문장이 완벽해 불완전해. 이모 clearly noted 이러고 끝났어. note에 목적어가 없잖아.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다는 건 얘가 뭐겠다? 관계대명사 대시였던 거지.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note에 목적어 비어있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네. 그래서 얘는 which라고 쓸 수도 있고요. 앞에 있는 fact를 꾸며주자. 즉 앞에서 이야기했던 저 팩트 말이야. 밀은 뜨고 모래는 가라앉는다라는 그 팩트. 그건 이모가 정확하게 noted, clearly하게 명백하게 noted 했던 팩트라는 거지. note는 주목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모가 명백하게 분명하게 주목한 사실이다. 바로 그것이. 이렇게 우연인지 뭔지 던져봤더니 미랄이 둥둥 뜨네. 와, 그럼 이렇게 분리해서 먹으면 되겠구나. 이모가 분명하게 주목한 팩트였다. 자, through the sifting process. sift라는 거는 동사로 거르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그 거르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말이죠. through로 시작했으니까. 자, 그 거르는 과정을 통해서 she was able to. 그녀는 be able to 할 수 있었다네요. eat well. 잘 먹을 수가 있었다. 모래 없이 미랄만 잘 먹을 수 있었지. 그 방법을 통해서, 그 거르는 과정을 통해서. 자, while older monkeys. 자,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도 되지만 뭐뭐 하는 반면에 뭐뭐 하는 한편이란 뜻이 있어.
자, 그래서 접속사 while절의 주어는 older monkeys, 나이가 더 많은 원숭이들인데 잠시 콤마를 찍고 셋했기 때문에 얘들아 이 셋 동사가 아니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꼴? 어, 그러면 이거 원형이 아니라 PP인 걸 알아야지 너희가. 과거형도 아니고 얘는 과거분사 set 3단 변화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수동의 의미로 세팅이 되어 있는 이라는 그런 뜻이야. 앞에 있는 older monkeys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나이가 더 많은 이 monkey들은 참고로 set in their ways,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애들이래. 뭔 소리야? 그러니까 자신만의 방식이 이미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거지. 이미 그걸로 다 고정이 되어 있는. 그렇잖아. 인간들도 나이가 들면 자기 사고방식이든 생활방식이든 바꾸는 거 싫어하고 힘들어하잖아. 이미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어, 그런 뜻이야. 자, 그래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이 older monkeys들은 while절의 주어고요. 동사는 여기 있네. ignored her. 뭐 했어? 그녀를 무시했어요. 처음 보는 방식이니까 자기들은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먹어본 적이 없잖아. 뭐 골라서 그냥 주워 먹으면 먹었지. 그래서 이제 그녀를 무시했고요. 무시했던 반면에야, 그치?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원숭이들은 그렇게 무시를 하는 반면에 the younger monkeys가 나오네. 더 어린 원숭이들은 appear, 나타나다의 뜻도 있지만 지금처럼 뒤에 to 부정사 올 때 appear 얘는 뭐랑 똑같더라? seem과 똑같죠. seem to 하듯이 appear to 부정사 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그렇게 해석하잖아. seem to랑 똑같다. 자, 그러면 더 어린 원숭이들은 grasp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원래 grasp는 손으로 이렇게 꽉 쥐는 건데 그런 뜻도 있지만 머릿속에서 꽉 쥐는 것도 돼. 즉 이거 이해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어린 원숭이들은 그 importance of her discovery, 그녀의 발견의 중요성, 그녀가 발견한 것의 그 중요성을 이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 and가 지금 연결하는 거는요, 동사 두 개, appeared, 그렇게 보였고요, 그래서 뭐 했다고? 그래서 그걸 imitate 했어요. 모방했습니다. grasp랑 연결하면 안 될까요? 그럴 것 같으면 동사 원형을 썼을 텐데 그거는 조금 내용상 그런 게 appear to는 to 부정사 하는 것처럼 보인다. 추측의 영역이고 관찰자의 추측의 영역인데 imitate 한 건 실제 사실이잖아. 봤더니 정말로 그렇게 따라 하더라 였기 때문에 따라 하는 것처럼 보였다 보다는 그냥 그래서 따라 했다 모방했다. 얘는 동사형으로 그냥 과거형 써주면 돼. 그래서 appeared라는 동사 1번 그리고 imitated라는 동사 2번 이 동사 두 개 연결하는 and였다. 자, 그래서 그거를 따라 하더라. 젊은 세대들은, 어린 원숭이들은. 자, in the next generation, 그래서 다음 세대에 the practice, 그 practice, 여기서 말하는 그 관행, 그 실행이라는 게 바로 뭐 하는 거였냐? 아까 전에 봤던 그 걸러먹는 그 과정 말하는 거죠. 자, 그 관행이 was more widespread. 어떻게 되었냐? 더 널리 퍼지게 되었대. 자, 그래서 today, 오늘날, all monkeys on the island, 그 섬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주어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너희들 수일치 문제로 볼 수 있잖아. 주어가 되는 것은 모든 원숭이들이라서 뒤에 복수형 동사 쓰기, 앞에 있는 island 때문에 현혹되지 말기. 자, 그 섬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은 are competent. compete가 뭐더라? 얘들아, compete는 원래 경쟁하다잖아. 그치? 거기다가 ent를 붙였다는 거는 ent나 ant는 형용사 만드는 어미인데 그래서 얘는 뜻이 능숙한 이란 뜻이야. 요거 조금 주의할 거는 compete에서 나온 competitive 요런 형용사도 있거든. ent나 ant도 있지만 너희들 알다시피 ive 얘도 형용사 만드는 어미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경쟁하는 경쟁력 있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같은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들 막 두 개씩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의미도 좀 알아두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능숙하다라는 competent가 쓰여야 되는 자리. 자, 그래서 어디에 능숙한데요? 뒤에 at 나오잖아. 어디에? water, sifting. 아까 봤어? sift가 거르다 라고 위에서 봤습니다. 그 물에 걸러먹는 그거. 그거에 능숙했다는 거야. 능숙하다는 거야. 이제는 이 섬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다 물에 걸러먹기 그것에 능숙하대. 그거 잘한대. 자, 그리고 앞에 나왔던 요 사실 뒤에 또 콤마 찍고 on example
이것도 동격의 콤마야. 즉 앞에 나왔는 요것이 바로 예시이다 이 말이지. 무엇의 예시요? Of a cultural tradition. 그러니까 문화적인 전통이라는 것에 좋은 예시가 되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사례죠. 이 말이야. Among the monkeys. 원숭이들 사이에서의 이런 문화적인 전통. 이것의 example입니다. 한 가지 예시라는 거야. 방금 요 상황이. 일본의 어떤 남부의 섬에서의 이제 이러한 것들 우연히 한 마리가 했다가 괜찮네 해서 밑에 세대들이 계속해서 따라하고 나중에는 다들 이걸 잘하게 되고 문화가 돼버린 거지 전통이 된 거지 됐죠?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사실은 이 글 전체가 하고 싶었던 건 이거 긴 책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인데 인간의 막 문화적인 전통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한 가지 사례로 원숭이 이야기 지금 가져온 거야. 너희들 좀